정훈아. 민수야. 민수야, 뭐 하는 거니? 너 뭐 하는 거니? 맨날 이상한 노래나 푸푸 팍팍. 에휴, 학교는 안 가? 학교야? 오늘 알바하는 날이거든요. 야, 그딴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학교도 안 가고. 여기 내 자리거든. 어머, 야, 그거 표시해놓은 거야. 밥 먹을 때만이라도 착착 놔라. 밥맛 떨어지게. 내가 너랑 갔니? 무슨 뜻이야? 스카이대 다니면서 내일모레 회계사 준비하는 나랑 족보도 없는 삼류대학 다니는 등 많은 에이 또! 저희 말 아니다. 아버지. 미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젊은 놈이. 아, 저도 미래 있죠. 미래가 다 굶어 죽었니? 아이, 진짜. 거기 졸업해야 취직도 못할 거다. 넌 벌써 네 인생 패배자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살 길을 찾아. 자격증을 따든가. 어서 밥이나 먹어. 밥값을 해야 밥을 먹지. 그것도 학교라고 등록금만 준 거야. 책 좀 놔라. 야! 너 이놈 자식! 잘 먹겠습니다. 얘, 정훈아! 밥 먹고 가야지! 정훈아!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은하야! 아, 어. 너 뭐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너 어디 아팠어? 멀쩡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너 병원 가봐야겠다. 아니야, 괜찮아. 야, 괜찮기는. 병은 의사가 알지 네가 아냐? 만났어, 의사. 누구? 남친. 남친? 남자친구 나잖아. 수빈 오빠야. 이대문과 2학년이야. 인사해. 오늘은 일찍 끝났어. 이쁘네. 고마워. 하단에서 꺾은 거야. 일은 잘 되고 있니? 그냥. 보여줘봐. 매니저 언니한테 칭찬받았어. 가끔씩 손님 맡아서 일도 해. 보조지만. 이거 우리 은영이가 디자인한 거야? 그냥. 정말 대단하다. 이젠 엄마 없어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겠네. 그럼 엄마 하지 말랬지. 엄마 병 나을 거라니까. 여보세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파파 죽겠는데 네 멋대로 좋대라면 어떡하겠다는 거니? 죄송한데요. 엄마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엄마가 뭐야, 엄마가? 네가 지금 엄마 찾을 나이니? 19살이면 사회인이야. 월급을 받아먹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니? 월급 받으면 부모님이 죽어갔는데도 출근해야 합니까? 뭐야?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도 내 지멋대로 퇴근하고. 아니 무슨 놈의 기집애가 이쁜 구석이랑 하나도 없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나오지 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원자... 이정민이? 에? 누구? 나야, 나. 우리 민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안색이 안 좋아. 아빠 병원 가볼까? 괜찮아요. 저 그럼 이거 먹고 나가. 이거 엄마가 직접 구웠어. 7시에서 주문한 특제 버터 쓴 거야 이거. 됐어요, 엄마 드세요. 아이, 엄마 괜찮아.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잘 돼야 아빠 회사 물려받지. 아, 저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대학에 합격해서. 다녀올게요. 어디 가는데? 도서관이요. 오늘부터 알바를 시작합니다. 인사상 신고 여기 있다가 누가 가라. 아니, 어떤 놈이 가기적이다. 컵을 걸리면 바로 써라. 반성문을. 후! 깜짝이야. 어, 사장님. 오, 왔구나. 저 영영의 청소하는 것 좀 도와줄래? 영애야, 이거 가져가야지. 쟤 왜 저래요? 알바 그만두겠다네. 왜요? 아, 영어 오디션에 합격해서 그쪽 일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이야. 아, 그 연기 배우로 다닌다더니 진짜요? 아, 나름 신경 써서 알바비도 듬뿍 줬는데 얼굴값 하는 건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전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겠습니다. 좋지. 아니면 뭐 이참에 어차피 띄엄띄엄 나가는 거 학교 그냥 확 때려쳐버릴까요? 말이라도 고맙다, 야. 저 같은 꼴통 써주는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어요. 아, 오늘 우리의 수업 참관인이라 점심 때까지 못 오니까 훈이가 가게 잘 보고 있어라. 네. 안녕하세요. 공간 안에 용감하게 심각했나 공간 학교로 공부해서 말을 진짜. 너 잘하는구나? 뭐, 아부? 아니, 진짜 래퍼 같은데? 느낌 좋던데? 별거 아니야. 연습생 오디션 같은 거라도 보지 그래? 랩 배틀 나가도 잘할 것 같은데. 그건 완전 무리야. 프리스타일은 즉석에서 가사도 만들어야 되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꿀꿀해지지.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내 인생 자체가 원래 꿀꿀하거든. 네 얘기 내가 들어줄까? 에이, 할 얘기도 없어. 너 진짜 센스 없다. 데이트 신청하는 건데. 뭐? 여자가 먼저 작업 들어가야 되겠니? 원래 나 너한테 관심 있었어. 말도 안 돼! 진짜니? 왜? 나 네 스타일 아니야? 아니. 내 스타일이 없대. 어딨어, 야. 너 같은 여자애들은 꼭 보면 남자친구들이 있고 그런 애들은 내가 암만 안 건들지. 근데 그런 애들이 나한테 말을 걸지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난 말을 안 거, 안, 아니, 아니. 안.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는 내 말은 알바 끝나고 같이 놀래? 같이? 어서 오세요. 내가 간다. 어서 오세요. 한 시간에 1,000원이고요. 저 회원인데요.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세요. 회원이세요? 누구 좀 찾아왔는데요. 누구? 영희 여기 있죠? 친구인데.
명예씨, 친구 왔어요. 네 꿈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야. 민영아, 제발. 직접 만나서 확실하게 얘기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온 거야. 그거 해줄 수 없어. 거절할게. 네가 나한테 그런 부탁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다? 친구니까. 친구한테 그런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닌 건 아니야. 다시 전화하지 마. 안 받을 거야. 은영아. 지켜줘야지. 지켜줄게. 정말? 그래. 맹세한다. 나 꼭 지켜줘야 해. 부탁이야. 따라와. 어떤 놈들이야? 다 나오라 그래! 다 죽여주겠어. 우리 뭔데? 얘기해. 또 만나는 거 맞지? 사귀는 거지? 글쎄. 아니, 그러면 그것보다 같이 살면 어떨까? 살아? 응. 둘 다 19. 재밌을 것 같은데. 그치만 말이야, 우리나라에선 그걸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우리 집이 워낙 보수적이야. 그래서 농담이야, 농담. 응. 나 지켜준다고 약속했지? 어른 같으면서도 아직은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달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도 하는 이도 저도 아닌 우리들은 바로 그 19이었다. 선배님. 어? 어. 이거 지갑이 있는 거 보면 당돈 아닌 것 같네요. 그러게. 야, 이거 뭐야? 예? 오, 클럽에 갔었나 본데요? 클럽? 그거 있잖아요, 나이트클럽. 그 애들 다니는데. 핸드폰은 없어? 네, 안 보이는데요? 불에 빠졌나? 돈 잡아버렸을 수도 있지. 이거, 씨, 머리 쓰는 놈인가 본데, 골치 아프게 생겼네. 아, 뭐야,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잖아. 야, 너 어제 뭐
돌아다녔어. 뭐하긴, 나 좀 냄터줘. 경찰 찾아왔어. 뭐? 서정우 씨 맞죠? 예. 근데 뭐 때문에? 우영애 씨 알죠? 영애요? 무슨 일인데요? 오늘 아침에서 우영애 씨 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우리 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경찰서로 가서 얘기나 들어보죠, 뭐. 오늘 새벽 1시 반경 한가 중지동 공원 서쪽 하류 지점. 누군가가 젊은 여자를 밀어서 강에 빠뜨리고 도망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영애한테 그런 일이?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했지? 네. 한 반년 전쯤 영애가 들어왔어요. 둘이 친했어?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 친했었나 물어보는 거야. 어땠어? 아니요, 그냥 친하다고 할 건 없고요. 그냥 가게에서 대화 나누고 그런 정도? 학생이야? 네, 삼화대학교 1학년입니다. 전공이 뭔데? 문화인류학과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니까 선생님들이 손님 머리 만질 때 옆에서 거들고 일도 배우고 하는 거죠. 시다네, 시다. 우린 스텝이라고 부르거든요. 많이 배웠어? 이젠 끝났어요. 왜? 잘렸으니까. 언제? 어제요. 왜 잘렸는데? 원장한테 엉겼더니 성질 더럽다고 나오지 말래요. 잘릴만 하네. 그래서 성질 났겠다. 네 친구 오영애가 살해당한 것도 어젠데. 나랑 상관없다니까요. 이래도 상관없어 임마? 이거 네 카메라 아니야? 맞아 아니야? 클럽에는 갔었어요. 갔는데. 그리고 어디 갔어? 집에. 집으로 바로 갔어? 왜?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없어? 아니요. 예. 네. 아니요. 한강에 잠깐 바람 좀 쐬러 갔는데. 바람 쐬러 갔다가. 거기서 얘기 좀 하다가 일찍 헤어졌어요. 정말이에요. 바로 집으로 갔어요. 새벽 일찍. 정말 아무것도 몰라? 네 친구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아? 영애가 죽은 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같은 고등학교 다닌 것뿐이고 친하진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친하지도 않은데 맨날 핸드폰 하니? 말해 보라고. 이거 누가 찍은 거야? 니네 아버지가 세상이 다 아는 대기업 회장이면 너도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에 우리 집 알렸어요? 에? 영애 휴대폰 통화기록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너하고 여섯 번이나 통화했던데? 그건... 니네 엄마가 너 무지 귀하게 키웠지? 너 같은 마마보이 내가 잘 알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할 용기도 없어서 지나 졸졸 쫓아다니면서 여자 치마 밑에 카메라나 들이대고 말이야. 어? 여자애가 눈치채고 널 스토커라고 몰아세웠겠지. 그러니까 쪽팔리고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 돈? 하도 빌려달라고. 내가 일하니까 돈 좀 있을 줄 알고 세 파는데 몇 푼이나 번다고. 그래서? 거절했죠. 엄마 병원비도 못 대는데 돈이 어딨어요? 그래서? 돈 없다 그랬다니까요. 진짜 안 죽였어요. 내가 걔를 왜 죽여요? 근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무슨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계속 거짓말이잖아. 친하지도 않다. 클럽 갔다 바로 집으로 갔다. 뭐가 캥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의사, 진짜. 가서 영장 참고하고 올 테니까 조사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 한심한 놈아. 부모님이 불쌍하다, 임마, 어? 그것도 대학이라고 비싼 등록금 대주니까 땡땡이나 치고, 어? 클럽 가서 기집애들이나 꼬셔서 춤이나 추러 다니고, 어? 아, 왜 자꾸 그래서 그래서야! 그래서 열받았어? 아, 진짜 열받네! 아니고, 어? 너 몇 살이냐? 어? 몇 살이냐고? 앉아.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뭐 좀 마려워요? 너 같은 마마보이는! 그런 거 아니야! 어이구. 말할 줄 아네, 마마보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몇 번 찍은 게 잘못이에요. 왜 제 말을 못 믿어요? 야, 인마. 변태 스토커 말을 누가 믿어?
못 믿겠으면 믿지 말아요. 그래요. 제가 죽였어요. 제가 영희 씨 죽였어요. 나 때문이요. 됐어요! 됐어요! 어린 놈이 벌써부터 여자나 찾고 커서 뭐 될래? 그만해! 됐어! 됐어! 어디라고 여기가? 하지 마요! 야, 빨리! 뭐야? 빨리! 남자애가 왜 여기 들어왔어? 네가 왜 남자야? 아, 정말 얘밖에 할 거예요?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야, 하기상 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 이 녀석이 갑자기 박치기 하는 바람에. 아유, 씨. 빨리 찾아, 빨리! 예. 저기요! 저기요! 저기! 예, 형사야. 죄송합니다. 어린애들이라고 방심하다가 그만. 에이, 이래서 운동화도 뽑아야 하는데 무슨 매 강력계 형사를 국어영어 시험 봐가지고. 잘했어. 잘들 하셨습니다. 주요 참고인 세 명을 다 놓쳐. 그것도 이제 갓 열아홉을 넘긴 애들한테 당해. 죄송합니다. 혐의가 입증되기도 전에 막 강압적으로 범인 취급한 거 아니야? 아, 요즘 애들 경찰 우습게 알아요. 이성윤죄라 걸려봤자 형량 얼마 안 되는 거 다 알고 사고치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말이에요. 김 형사. 너 괜히 내 뒤에 줄 섰다가 같이 잘리는 수도 있어. 줄 서는 거 아닙니다. 빨리 범인 잡고 싶은 것 뿐입니다. 왜 그래? 솔직히 말해. 경찰이 그러던데 네가 자백했다고. 아니에요. 그러면? 영애 죽인 거 이놈이래? 아니랄깐요! 근데 아니요! 왜 자백했어? 아, 진짜. 얘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죽였어? 이게! 얘 봐. 얘가 그런 짓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짜증나서 도망치긴 했는데 우리 이래도 되는 거냐? 죄가 있으니까 튀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경찰까지 폭행했으니까. 아, 짜증나는데 그냥 집에 갈까? 정신 나갔냐? 집엔 경찰 쫙 깔려있지. 전 경찰보다 집이 더 무서운데요. 뭐? 그게 뭐야? 너 좀 이상하다. 우리 집은 좀 그래요. 째려본다고 닫힌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시죠. 이유가 뭐라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만나주지 않으시겠답니다. 아들이 경찰서에 자백하고 도망쳤다는 얘기 했어? 알고 있던데요. 벌써 서장님께서 직접 통화하셨던데. 우와, 힘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좋겠다.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야? 그럼 넌 재벌 2세? 네? 아, 아니, 전 그냥 재수생. 재수가 뭐 어때서? 그것도 돈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럼 나처럼 허접한 데 다니는 것보다 훨 나아. 우리 집은 나한테 재수하라고 난리다 난리. 정훈이가, 우리 정훈이가. 여보, 정철이야.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살인을. 그건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 서정훈이 행방에 대해서 짐작해 가시는 게 있으신지. 글쎄요, 이 행방이라면 뭐 친한 친구라든가 자주 가던 곳, 뭐 그런 거요. 나야 회사 일이 바빠서. 여보, 당신은 알 거 아니야? 아, 글쎄, 저도. 얘 향자야, 넌? 아니, 가족들이 전혀 몰라요? 약 드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심각한 건가요? 얼마나 남았어요? 글쎄요, 해 넘기시기 힘들 거예요. 언제부터 입원했어요? 6개월 좀 넘었어요. 딸이 병원비 번다고 학교도 그만두고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남편분하고는 이혼했는데 한 번도 안 왔고요. 좀 싸가진 없는데 나쁜 애 같진 않았어요. 진짜 대단하다. 굳세어라 금순이네. 됐어, 미용실 쉬다라고. 아까 경찰서에서 완전 무시당하고. 아, 열받아. 나도 마찬가지야. 문할약도 모르는 무식한 짭새가 등록금 아깝다 저쨌다 지가 보태줬어? 저도요. 자꾸 마마보이 마마보이 이러면서 사람 바보 만들고. 누군 자존심이 없나 뭐. 그래, 경찰서로 돌아가는 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맞아요. 그건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 너 진짜 영희 안 죽였지? 아, 절대 아니죠. 저는 그냥 PC방 손님이었어요. 그 여자분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얼굴도 기억 안 나고요. 너는? 안 죽였어. 돈 빌려달라는 전화 받은 것뿐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는 너는? 난 같은 PC방에서 알바했는데 어제 딱 한 번 밥 같이 먹었어. 그게 다야. 뭐 썸씽 같은 거 그런 것도 없고. 맹세한다. 좋아, 난 두 사람 믿을게. 나도 너 믿어. 믿어요. 핸드폰 다 꺼. 추적 당하기 전에. 그럼 우리 이제 도망가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셋 다 19이네. 아, 그러네요. 근데 너 왜 자꾸 존댓말이야? 예? 아. 원래 재벌 이세들은 다 그런 거야? 도련님이라서? 야. 그냥 제 버릇인데요. 같이 다니려면 말부터 가볍게 해. 그냥 깔아. 우리 이렇게 된 거 족보부터 까자. 너네 이름 뭐야? 내 이름은... 잠깐만. 이름이 뭐가 중요해? 이름이 뭔지, 나이는 몇 살, 집은 어디, 무슨 학교. 사람들은 꼭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 하더라. 그딴 거 모르는 게 더 편하고 재밌지 않겠어? 좋아. 그럼 난 19세 1호. 난 2호? 그럼 전 13호로 하죠. 너 왜 또 13호로 뛰어? 그냥 왠지... 그래가지고 연화가 있어. 그래도 얼른 기어들어가서 행시 공부나 해라. 여기서 100여 년짜 네 인생 편려있냐? 깡패들한테 면 안 맞지? 에휴, 깡패들한테 왜 맞아요? 19살짜리도 있는데. 기상이 너... 들어가, 괜찮아, 들어가. 선미 슈퍼 가서 양말이나 사오고. 예, 근데 무슨 색으로 사올까요? 까만색이지, 인마. 한두 번 아냐? 예! 수고하세요, 선배님. 아우! 아우, 저... 야! 그 착한 애들 같던데. 착한 형사 어디다가 쓰냐, 인마? 아니요, 낮에 애들요. 그 여자는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엄마가 아프다고 사람 죽여도 되는 거야? 가족들하고 사이 나쁘다고 사람 죽여도 되는 거냐고? 아니요, 그런 말이 형수한테 동정심은 사치야, 인마. 예, 알겠습니다. 저 선배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성년자를 더 엄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도 보면... 싫어서. 난 그런 애들이 싫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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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야! 신영! 진짜 좋다. 대학 같은 데 가면 꼭 놀러 오고 싶었는데. 나도 남친이랑 오고 싶었는데. 주제 파악해라. 이건 한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는 게 좋아. 네가 해라, 재벌 2세. 예? 1호 가는 게 낫죠. 아버지가 은행 일하신다면서요.
은행은 아버지고 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숫자 보면 막 통해. 떡볶이 나왔습니다. 후! 떡볶이! 부자는 좋지. 아무거나 필요한 거 막 사주고. 뭐 근데 별로 필요한 게 없잖아요. 필요한 게 없다고? 와 이거 무지하게 많다 이거. 빼서 먹어. 물 마셔, 물. 자. 우와, 이 떡볶이라는 거 진짜 맛있는 거네요? 뭐야, 진짜 처음 먹어봐? 아니요, 우리 엄마가 이거 불량식품이라고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설마. 그렇다고 엄마가 하는 대로 해? 재수생이니까. 지금은 재수생 아니고 탈주먹! 도망자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안 해본 것도 뭐 있냐?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야 미치겠다 진짜. 총무라는 게 뭐냐? 아 됐어요 그만해. 아니 언제까지 도망다닐지도 모르는데 계획적으로 써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펑펑 쓰면 어떡해. 같이 쓴 거잖아. 너도 말렸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야 그거 비싼 선글라스 잡은 거 누군데? 아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카드 있으니까. 카드 안 된다 그랬잖아. 왜 고함을 지르고 그래? 넌 뭐 잘했다고? 너 좀 빠져. 어디서 기집애가 사사건건. 진짜 뭐같이 생긴데 진짜. 뭐같이 생겼는데. 아, 야 왜? 뭐같이 생겼는데. 너 말 다 했어? 말 다 했어? 아, 야 너 이리 와. 아, 왜 이러세요? 너 빠져 좀. 야 말 다 했냐고. 아, 야 울만한 게 진짜. 말 나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총무로서 잘했어야 되는 건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이 잘못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돈은 꼭 있어야겠죠? 필요하지. 밤 되면 어디 찜질방이라도 가서 자야지. 아니 그냥 호텔 같은 데 가서 얘기하고 나중에 돈 보내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스토리입니다. 어, 그래, 정훈아. 너 괜찮아? 별일 없어? 네네. 맞아요, 강원도에 있는 거. 아직 집에선 모르세요.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근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좋은 분이야. 게다가 사장님은 영애도 잘 알아. 다행이네요. 근데 혹시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것보다도
박 회장님 아드님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억지로 경찰서에 끌고 갔다고 들었는데 체포영장은 있었습니까? 체포영장도 없이 사람 데려가고 인신 구속하는 거 불법 아닌가, 권 변호사? 맞습니다. 법원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수사하게 되면. 이거 아드님 카메라입니다. 살해당한 여성이 일하던 PC방에 박민서가 거의 매일 드나들면서 피해자 여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래서요? 스토커 행위를 한 셈이죠. 그래서 범인이란 얘긴가요? 조사받다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입장에서 의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진, 우리 아들이 촬영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네, 소장님. 근데 경찰서에서 도망쳤다면서? 형사들이 가게로 왔었다. 어쩌다 욱해서 그랬는데 우리 다 정말 결백하거든요. 진짜 범인 잡힐 때까진 같이 도망다니려고요. 친구들이야? 사장님, 저 믿으시죠? 아, 그럼. 널 안 믿으면 누굴 믿겠냐? 저랑 영이 아무 관계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하러 영애를 죽이겠어요? 아이고, 안다 알아. 에휴, 어떡하다 이런 일이 그래. 억울해요. 경찰서는 우리 말 듣지도 않고. 에이, 그래.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야. 사필 규정이라고 모두 다 잘 풀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고맙습니다, 스승님. 우선 이걸로 같이 써. 신세 잊지 않을게요. 너하고 나 사이에 그런 멘트 안 해도 된다, 자식아. 저기, 난 경찰이 언제 가게로 올지 모르니까 얼른 서울로 가봐야겠다. 다들 몸 잘 챙기고 오늘 여기서 푹 쉬어라. 네, 사장님. 아, 이제 살 것 같다. 백이랑에 비해 무지하게 들어가네. 아니. 야, 일단 배는 채웠고 다음 순서 뭐야? 순서 없어. 대책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은 어떡하죠?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응, 맞아. 도망자의 기본 원칙. 끊임없이 움직. 어디 갈까? 바다 어때? 오, 좋다. 가본 지 꽤 됐는데. 나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에휴, 설마요. 진짜야. 몽고족이냐? 어떻게 대한민국 살면서 바다를 한 번도 안 가봐. 니들은 남들도 다 니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바다 한 번 못 가보고 저런 MP3 한 번 못 가져보고 하루 세 끼 다 못 먹고 사는 애들도 많아. 못 믿겠지? 진짜. 좋아. 바다 가자. 또 말해봐. 해보고 싶은 거 전부 다. 바다 가서 배 타고 타이타닉 같은 거 해보는 거 소원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놈이야. 그래도 미래에 대해 계획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야. 계획 없다니까. 무슨 19살이 이러냐. 꿈도 없어? 꿈? 글쎄. 13호, 넌? 저는 계획이 너무 많아 스타일이죠. 아침 10시엔 영어, 12시 반엔 수학, 저녁엔 토플 특강, 그 다음 대학교도 가야 되고 내년엔 유학도 갈 거고요. 그 다음엔 MBA도 가야죠. 그리고... 머리 아파. 그런 거 말고 꿈 얘기하라니까. 아... 사실은 저도 바다에 가서. 너도 바다 안 가봤구나. 배 안 타봤어? 아니요, 저기 부모님이랑 크루즈 가가지고 큰 배는 타봤는데. 근데 바다에서 뭐 낚시? 아니, 저도
이거. 야, 13호! 너, 지금, 엉큼하다, 너! 그게 뭐? 왜 그래, 이러? 왜? Yeah. Okay. Yeah. 내가 서절이 니 교훈 말고는 없지. 잘하는 짓이라고 내 안 들기 참게 대수는 없지. 주대는 없어. 이 교기에 못 넘겨. 나라 교기에 만들어 주대를 선택. 우선 제목은 빼고 옛 어느덧 내 안 도치 안 못 들겠지요. 밤새 움직여봐서 며칠이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기에 천천히 어필할게요. 빼고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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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부터 랩비트르다. Yeah. 야, 이거 시력들이 짱짱한데요? 지방청에다 지원 요청 좀 할까요? 야, 애들 세 명 때문에 특공대 부를 거야? 상금 100만 원! 야, 그건 동이 올라가지 말이야. 야, 너 그거 랩했잖아. 하던데? 뭐야, 안 돼. 다음 도전장 하세요. 여기야! 네. 여기, 여기 나가! 아, 저쪽에 도전장이시네요. 앞에 나가세요. 빨리 나가! 야무지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여는 힘이라고 가불어 맞자는 곧바로 내 앞에 서면 싸구려 아직 부족한 깊이 새겨들어 솔직히 네 랩은 시동 꺼진 자동차 내 랩은 찍진 평범하잖아 너무나 랑 다르니까 거친 내 삶 옆구리 터진 김밥 가들지도 몰라 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잠깐만 이 냄새가 너무 지독해 yeah 미안한데 넌 다운됐을지도 모르지만 난 없대 썩은 표정에 넌 저기 옆에 찌그러져 있는 것도 I'm always okay. Yeah. 피드백을 줘 절대 난 꼴리지 않아 이 마이크 부대는 못 놀다 나의 차지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용들로 난 놀리고 싶다면 이 경기는 무효 너 뭐해 넌 뭐래 왜 이것밖에 못해 나중에 더 공부해와 내일이란 모레 오늘 이유 아마도 난 나만 흉내내 사회에 둘레에 우린 뱅뱅 너도 위험님을 숭배해 부모님의 마음은 니들 언제까지 도망다닐 거야? 죄가 없다면 나와. 나와서 말해보란 말이야. 오영이가 죽던 날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보란 말이야. 왜 오영이 사진을 몰래 찍었는지 왜 스토커 짓을 했는지 잘 들어. 나 니들 끝까지 쫓을 거다. 알았어? 끝까지. 얘기해봐. 영애 사진은 뭐고 스토커는 또 뭐야?
그거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대답해. 말투가 그게 뭐야? 네가 형사야?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지 얘기해봐. 사실은 몰래 지켜봤어요. 왜 그랬는데? 너무 예뻐서요. 그치만 전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라서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몰래 훔쳐보는 게 피해주는 거거든? 그게 스토커고 그게 변태야.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넌 열 안 받아? 얘 이때껏 거짓말한 거야? 그 여자분이랑은 전혀 상관없다고요. 얼굴도 기억 안 나고요. 뭐? 얼굴도 기억 안 나? 난 다 믿었는데. 미안해요. 착한 척 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못하는 척.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입 다물어! 네가 무슨 말 해도 이제 못 믿겠어. 영애도 네가 죽인 거냐? 예? 그만 좀 해. 너무한 거 아니야? 지난밤 별일 없었니? 지금 어디야? 괜찮습니다. 지금 속초로 튀는 중.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저기 한 가지만 꼭 좀 약속해 주십시오. 예, 뭔데요? 예, 비록 범죄자들이긴 해도 아주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잡으실 때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잡았습니다. 가시죠. 예, 수고하세요. 8만 4천 원이니까 각자 2만 8천 원씩 똑같이 나눴어. 우리 여기서 찢어지자. 꼭 이래야 돼? 어, 더 이상 같이 못 다니겠어. 처음에 같이 도망가져간 사람 너야. 다녀보니까 별로야. 혼자가 편해. 같이 배 타기로 했는데. 니네들이 타든가 맘대로 해. 둘이 분위기도 좋지만. 뭐라는 거야. 어차피 각자 이름도 모르고 평생 볼 일 없을 거야. 잘 가. 종신. 미안해요. 그만해 그런 말. 처음부터 다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날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해요. 그만하라니까. 남자 새끼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몇 번을 미안하대. 미안해요. 미안. 나도 갈래. 아는 애가 죽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이냐 하면서 돌아다니고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간다. 저도 미래 있죠. 미래가 다 굶어 죽었니? 넌 벌써 네 인생 패배자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잘 길을 찾아. 그것도 대학이라고 비싼 등록금 대주니까 땡땡이라 치고. 어?
클럽 가서 기집애들이나 꼬셔서 춤이나 추러 다니고, 어? 너 몇 살이냐?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내가 들어줄까? 데이트 신청하는 건데. 원래 나 너한테 관심 있었어. 나 꼭 지켜줘야 해. 부탁이야. 나 지켜준다고 약속했지. 가족들이랑 같이 안 오셨어요? 네. 근데 저 여기 온 건 집에 알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나 민서야! 민서야, 괜찮아? 민서 어디니 지금? 다친 데도 없고. 전 괜찮아요, 엄마.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하세요? 응, 너 걱정 많이 하셔. 너 아픈 데는 없니?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절대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 돼.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기자들이 냄새라도 맡는 날엔 일 처리하기 힘들어. 변호사 시켜서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넌 시키는 대로만 해. 아, 회장님, 나 좀 바꿔줘. 아, 변호사가 금방 전화할 테니까 긴 통화할 거 없어. 끊어. 그냥 끊으면 어떡해요. 애가 어떤지. 아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었어? 아, 전화 좀 봐요. 아, 시끄러워. 당신은 좀 빠져. 여보세요? 그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 신경 쓰지 마. 아유, 우리 은영이 휴일에도 일하고 돈 많이 벌겠네. 응, 엄마. 사람들이 나 진짜 잘한다고 맨날 나만 찾는다? 따님이세요? 그래, 그래. 어, 그럼. 어젠 바나나 한 개 통째로 다 먹었어. 정말이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미리나 열심히 해. 고마워, 엄마. 나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갈게. 미안해, 엄마. 나 일이 바빠서. 끊어? 여보세요? 엄마? 여보세요? 13호 대답하라 오바. 아, 1호 어디에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날도 좋고 해서 바람 좀 쐬러 왔어. 근데 내 주머니에 네 MP3 있더라. 네가 도둑놈으로 나 신고할까봐 전화하는 거야 임마. 네 거 찾아가.
늪 바다야? 진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야, 네가 있는데 어딘데? 도망자야, 도망자. 너 저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미안해요. 자, 이거. 고마워요. 별로. 근데 이유는? 방에 있어? 방에 같이 있었어? 아니요. 헤어졌어요. 아까 거기서. 왜? 너 걔 좋아하잖아. 왜? 아니에요. 제가 무슨. 둘이 잘해보라고 빠져줬더니. 진짜야. 그쪽에도 관심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야, 나는 그런. 야, 엄마! 그게 여자니? 내 스타일 아니야. 너 가져. 저도 그닥 뭐. 발 다친 것 같던데. 어젯밤에 삐었잖아. 오늘 아침엔 더 부었던데? 아까도 계속 떨떡거리던데. 지금 어딘지 알아? 아까 거기 계속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지? 발도 아픈데? 뭐야?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셔야죠. 네? 근무 중이야. 예. 목걸이 그거 여자 목걸이 아닙니까? 혹시 취향이 그런 쪽. 이상한 상상하지 마. 집사람 유품이야.
내가 프로포즈할 때 준 거야. 돈이 없어서 결혼하고도 계속 이것만 하고 다녔어. 아, 그 사모님이 미성년자애들한테 폭행치사... 내가 길을 쓰고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 웃기지? 아니요. 괜히 엄한데다 복수하는 걸로 보이겠지? 아,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인마. 예. 다 먹었어? 예. 여기 바닥 줘봐. 뭐 PC방이나 찜질방이나 데다 찾으면 금방 뭐 나올 거야. 아, 그럼 잠 안 자고 밤새 수사하실 생각이세요? 여기 강원도라고 관광 온 줄 알았냐? 진짜 쏟아진다 쏟아져. 역시 서울이랑은 완전 다르다. 나 어렸을 때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난 우주비행사.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어렸을 적엔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치? 그때는 하늘도 더 자주 봤었던 것 같아. 하늘, 우주, 별, 바다, 바람, 나무, 풀잎. 너 뭐해? 너 뭐하는 거야? 나도 음악 듣나 봐. 어? 저기! 봤어? 어. 누가 죽었나 보다. 야, 시사모! 너 봤어? 야, 너 뭐해? 야, 너 뭐 듣는 거야? 왜요, 왜요? 아, 별똥 떨어졌잖아. 못 봤어? 너 뭐 듣고 있는데? 아, 네가 만든 곡이 있는데. 작곡? 야, 너 작곡도 해? 좀 막 들어. 아무것도 못하는 척하면서 별걸 다 해. 아, 조용히 해봐. 이거 뭐야? 아, 그냥 반주만 넣었어요. 그럼 불러봐. 그래, 라이브로 들어보자. 아직 별로예요. 해봐, 빼지 말고.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해봐, 부탁이야. 정말 상관없나요? 너는 괜찮은가요? 아무런 준비 없이 다른 세상으로 홀로 흔적도 없이 떠나가 버린 세월 지나고 나도 다시 태어난데도 그때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게. 내 안에 그때 닿지 못했던 나의 고백을 전할게. 너는 내가 사랑했던 단 한 사람. 혹시라도 날 다시 만나면 그때 그 환한 미소로 내게 안겨줘요. 그대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해줄 단 한 사람. 보고 싶은 맘 간절하네요. 이젠 말할 수 있어요. 이때껏 간직해온 그 말. 그대 사랑해요. 이제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뭐 별일은 아닌데 그 여자애가 좀 다쳤어요. 뭐 심하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아픈가 봐요. 그럼 좋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확실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가긴 좀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보낼게. 그러니까 그 저기 주소 좀 불러줘봐. 잠깐만. 저리로구나. 그래, 그건 내가 잘 알지.
우와, 내가 못 볼 거 본 거 같다. 아, 뭐 하지 마. 발목 부어서 13호 손수건을 못 걸은 거야. 야, 너 손수건도 갖고 다녀? 와, 진짜 이상하다. 파스. 응? 아, 내가 해도 되는데. 이럴 땐 그냥 고맙다고 하는 거야. 여자애가 귀여운 맛이 없어? 나 안 귀여운 거 잘 알거든. 아니에요. 되게 귀여운데. 동정하지 마. 더 비참해져. 정말이에요. 야, 이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작은 멘트를 마구 날린다. 시끄럽고. 야, 너 아까 그 손수건 다시 줘봐. 파스 붙였잖아. 이런 게 보기 싫잖아. 손수건으로 매면 더 안전할 거 아니야. 내 건 보기 싫고 제 건 안전하다? 뭐래. 야, 빨랑 줘봐. 어? 이거 뭐야? 이게 스토커의 작품인가? 아니, 줘요! 아, 그냥 줘요! 명예잖아. 어디 봐봐. 진짜네? 변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진이 잘 나와서 이 나이 뒀다가 나중에 선물로 주려고 그런 건데. 불쌍해. 나 사실은 니들한테 숨긴 거 있다. 영애가 왜 돈이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 영애 만났을 때 나한테 얘기했었어. 연기학원 다니고 그러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오디션 합격해서 그만 만나겠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준 돈 10원짜리 하나 빼먹지 말고 다 갚으라는 거야. 안 그럼 우리 사이 소문낸다고 막 난리야. 부탁할 걸 부탁해라. 네가 저지른 일을 네가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부탁 안 하지. 제발 나 좀 도와줘, 은영아. 나 진짜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내 꿈 꼭 이루고 싶단 말이야. 네 꿈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은영아, 제발.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미안할 건 없어. 저기요, 이거 혹시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그 PC방 사장님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아, 이거 봐봐요. 어디 봐봐. 진짜네? 이날 때 몰랐는데 이 사진들 보면 전부 뒤에 그 아저씨가 걸려있어요. 이 차 진짜 우리 사장님 차인데? 그 차를 왜 영애 같아? 어머, 유부남이야. 그렇다면 아까 그 이유가 말한 유부남! 세상에. 아까 통화했는데? 우리 리조트에 그 아저씨가 오고 나서? 맞아. 그러고 나서 형사들이 바로 왔지. 우리 있는 데를 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에이, 우리 사장님 그러실 분 아니죠? 까지 있었다는데요? 얼마 못 갔을 거야. 잡기 좀. 네. 사실은 나도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내가 영애랑 아무 사이 아니라 그랬잖아. 키스했었어. 어? 하지만 그 이상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너랑 느긋하게 데이트를 한다는 게. 진짜야. 그리고 클럽에서 먼저 키스한 건 걔야.
뭐야? 니들 내 말 안 믿는 거야? 아, 그런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돈 때문에 나한테 키스를 했다고? 지켜달라는 것도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지. 순수하게 도움을 바란 건데 머리 나쁜 남자애들은 쉽게 착각하죠. 나한테는 돈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네가 그런 얘기할 기회를 안 줬겠지. 걔가 타이밍을 놓쳤거나. 타이밍? 내일 봐. 에이 몰라. 이용당 내가 바보지. 그렇게 사실 별로였어. 별로였어? 키스하고 난리치든 좋다가 지나고 나니까 별로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후회된다 이거 아니야. 아니 후회할 것도 없어. 별 상관없으니까. 그럼 넌 돈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친구 매정하게 쫓아낸 거 후회되지? 아니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난 내 형편에 맞게 행동한 거고 솔직히 후회되진 않아. 전 후회되는데요. 몰래 숨어서 사진만 찍고 말 한마디 못했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야, 너 참 예쁘다, 나 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물론 돈 때문에 남자를 만난다는 건 아주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하고 싶은 일 해보려고 한 거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 그건 인정해줘야죠. 전 나 같은 놈은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했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여태껏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돼요. 나도 돈 생각만 했지 꿈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제일 최악이야.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냈으니까. 슬프네요.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리지도 못했으니까. 될 일이 아니야. 그 사장 만나서 따져봐야겠어. 그 사람 틀림없어. 우리 사장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짓 했을 리가 없어. 그런데 왜 우리 경찰한테 찔러? 확실한 게 아니잖아. 휴대폰 추적기나 뭐 그런 걸로 형사들이 우리 있는 곳을 알아냈을 수도 있고. 두 번씩이나 당했잖아. 오늘도 네가 전화했다며. 그건 우연일 수도 있지.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너 또 왜 성질내고 그래? 화나니까. 어린 여자한테 추적스럽게 구는데 화가 안 나? 증거는 없잖아. 사진 안 봤어? 그렇게 영애 데리고 다니면서 협박이나 하고 그런 나쁜 놈이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사장님 누구 협박하고 죽이고 그럴 사람 아니야.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 단 한 번도. 오, 사장님. 어, 왔구나. 영애 청소하는 것 좀 도와줄래? 영애야, 그거 가져가야지. 영애가 평소에는 굉장히 명랑한 애거든. 근데 그땐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어. 틀림없어. 하지만 거기 가면 경찰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잡히면 사실대로 말해야지. 지난번에도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우리를 믿지 않았잖아요. 어?
스톱! 가까이 하지 마! 뛰어내릴 거야! 우리 진짜 뛰어내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곤란해지는 거 아시죠? 야, 니 쓸데없는 짓 하면 그냥 좋게 일로 와라, 어? 야, 뛸 수 있으면 뛰어내려봐. 아, 선배. 아, 진짜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나 저 아저씨 첫 인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정말 뛸 수도 있어요! 그래, 기다려줄게. 너무 오래 끌지 마, 어? 아니, 선배, 그러다 쟤네 진짜 무슨 일을 하면 어떡해. 쟤네 못 뛰어, 이 새끼야! 나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진짜? 뭐 어때요, 19살인데. 새만큼 살아본 거야, 우리. 선배님, 쟤네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쟤도 수작에 안 속아. 아니, 선배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 내가 책임질게. 하늘나라 가는 길에도 우리 함께해요. 아니, 내 모가지 날아가면 선배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야, 뛰어. 빨리 안 뛰었나? 야야야, 안 돼, 안 돼! 보내줄게. 아, 그냥 보내준다고! 너기 뭘 보내, 자식아? 어, 키 꽂혀있는데? 너 면허증 있어?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딸 수 있어. 근데 자동차 매매 계약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한테 상거권은 있는데 국민 투표권은 없대요. 이럴 땐 애고 저럴 땐 어른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거 다 선배님을 위해서입니다. 제 충심을 좀 알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저기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나가셨는데요. 갈 데가 있어. 부장님. 아니, 니들이 여기 웬일이냐? 아, 강원도에 있다 그러지 않았어? 니들끼리 온 거야? 영애. 응? 진짜 영애랑 사귀신 거예요?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영애한테 들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났다고. 나 기가 막혀서. 아니, 그게 어째서 나라는 거니? 유부남이라고 하던데요. 아, 세상에 유부남이 한둘이야? 한둘이냐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딴 게 다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이 자식들아? 뭐야? 뭐야? 디지털 카메라는요, 몇 번이고 인화해도 똑같이 나와요. 니들 자식들, 어? 경찰에 잡혀갈 놈들! 내가 도와줬더니 한다는 짓이 이거야? 왜 불쌍한 애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뭘 어째서? 너 이 자식 서정훈이! 니가 인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좋아, 너! 내가 지난번에 준 돈! 10원짜리 하나 빼먹지 말고 인마 갚어! 알았어? 영애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이, 그 유부남이 자기가 준 돈
10원짜리 하나 빼먹지 말고 갚으라 그랬대요. 지금 아저씨가 한 말이랑 똑같네요. 전 사장님이 정말 죽었어요. 집에서 맨날 구박받고 학교에서 맨날 기 못 펴도 가게 가서 신나게 일했어요. 사장님은 나 신뢰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기뻤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사장님, 전 사장님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어요. 내가 억지로 사귀자고 한 적 없어. 그냥 농담 삼아 데이트나 한번 하자고 한 거지. 학원비 대주면 만나겠다고 한 건 영애야. 나도 가정이 있고 하니까 처음엔 가볍게 만났어. 근데 만나다 보니까 그만 진심으로 좋아하게 돼버렸어. 근데 왜 애를 죽여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몇 시야? 전화해도 안 받고. 왜? 무슨 일이 있어? 아, 왜 그래?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또 그 소리야? 그동안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라고? 죄송해요. 좋아. 그러면 너 나한테서 가져간 돈 다 갚아. 내가 준 돈 10원짜리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갚아. 알았어. 앞으로 벌어서 갚을게요. 지금 당장! 지금 돈이 어딨어요! 앞으로 갚을게요. 아, 지사야 정말. 영애야, 난 너랑 못 헤어져. 너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아, 이러지 마요, 제발. 아, 나요. 야, 영애야. 왜 그래? 아, 영애야, 너 미쳤어. 영애야, 내 말 좀 들어보란 말이야. 영애야. 싫어. 싫어. 오, 야, 영애야. 영애야! 영애야! 사고였어, 사고. 죽이신 거예요? 아니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야! 왜 자꾸 변명만 하세요, 왜? 사장님은 그 애를 짓밟고 꿈도 뺏어갔어요. 아세요? 아니야! 목숨도 뺏고요! 아니라니까! 그만! 그만! 그만하면 됐어. 니들도 경찰서 가줘야겠다. 왜요? 저 범인 잡혔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 지었다고 또 경찰서에 가요? 경찰 조사 받다가 도망한 건 공무집행 방해죄.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치안 방해에다가 협박죄. 그리고 내 차 허락도 없이 운전한 건 차량 절도죄. 그리고 너 운전면허증 있어? 우연히 추가 연마.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길고 긴 여행은 끝이 났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우리도 침묵했다. 매정한 도시, 그 도시의 불빛만 소리 없이 흔들렸다. 그리고 난 꿈속에서 영애를 만났다. 뭐가? 진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너한테 키스한 거. 네가 착하고 여자한테 약한 것 같으니까 어쩌면 날 도와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나빴어. 기분 많이 나빴어? 괜찮아. 솔직히 키스 그 자체는 좋았어. 그랬어? 해 주실 거죠? 선배님 용서 좀 해주십시오. 여자 양말이나 사와. 예, 선배님. 흰색으로 사올 거예요, 검은색으로 사올 거예요? 네. 예, 검은색으로 사오겠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어, 여보. 당신 알지? 그래서 인생 우습게 보는 꼬마애들이 미웠거든. 아저씨, 여기 샤워하는 데 없어요? 아, 진짜 머리 좀 감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언제 재판해요? 재판은 무슨 놈이 재판? 재판은 뭐 아무로 받는 줄 알아? 다들 나와, 임마.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제일 좋다. 며칠 안 됐는데 한 1년은 여행 다녀온 것 같다야. 아, 나는 또 집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왜 또 겁나냐? 마마보이. 이게 아니거든요. 어쭈. 잘들 잤냐? 안녕하세요. 석방됐다고 좋아할 거 없어. 늘 용서해 준 거 아니니까. 경찰서나 보안이 워낙 바빠서 이들까지 일일이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야. 네? 아, 예. 그러세요? 어쨌든 니들이 직접 진실을 확인하려 했던 거 그 용기는 나쁘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사건 자체는 불행한 일이지만 니들한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야. 어쨌든 뭐 그 인생의 그 뭐랄까 그 보탬? 아닌가? 세홍중아! 아니구나. 조심해서 가라. 안녕히 계세요. 어차, 내가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다. 나도 한때는 19이었어. 19. 눈부시게 빛나던 초여름의 햇살처럼 우리들의 19도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어차피 젊음은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니까. 가자. 하지만 우린 새로운 삶의 빛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있잖아. 내 이름은 차은영이야. 난 서정훈. 난 박민서. 19이에요. 미친 꿈이 있었어 나 one of a kind. 구원의 빛주기를 꿈꾸던 밤 저 무섭듯함 너무 뜨겁다. 그 안을 더 뜨겁게 달구니 I never fall out. 내일이 올까 ready or not. I'm always 내 꿈을 믿던 소설가의 손자. 몸이 허약하다면 체력은 더 단련시키면 돼. 명상으로 영혼은 살찌웠네. 달리다가도 눈 떼선 안 되는 백미러. 언제나 방어하듯 커진 눈동자 anymore. 그때론 터무니없이 더 믿는 젊음이 독이 된 적도 있죠. I'm sorry. 아잘 때를 너무하면서도 점점 돌아오는 것들처럼 텅텅 비어 있는 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아리따운 여인들처럼. 혼자는 싫어 고요한 밤이 깊어 어디도 내일도 나는 홀로 뛰네 홀짝 홀짝 빛을 비춰 어린 적 나의 기억 그땐 그랬지 내가에 앉아 봉담 봉담 어쨌든 끝을 모른다. 이어와 저 하늘에 뜬 보름달 그지할 때가 없던 어느 날을 후회한 기비에 나는 걷는다. 난 어쨌든 끝을 모른다. 이어와 저 하늘에 뜬 보름달 그지할 때가 없던 어느 날을 후회한 기비에 나는 걷는다. 보다 높이 Extraordinary 난 흑검이 끝이 없는 터널 한가운데서도 뭐가 문제지 나 눈을 부릅뜬 올빼미. 가족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에 난 다 가졌다. 가끔은 말로는 통하지가 않아 온통 그럴 때 나는 입 다물고 총총 내 자신은 내가 짊어진 커다란 배낭 무거워도 어차피 얻지 못하는 해답 물음에 물음은 때론 날 아프게 해 주룩에 주룩은 내 맘을 뭉개네. 아잘 때를 너무하면서도 점점 돌아오는 것들처럼 텅텅 비어있는 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아리따운 여인들처럼. 혼자는 싫어 고요한 밤이 깊어 오늘도 내일도 나는 홀로 뛰네 홀짝 홀짝 빛을 비춰 어린 적 나의 기억 그땐 그랬지 내가에서 퐁당퐁당 되네 무엇 되네 였는지를 몰랐는데 다 나 되네 헤매 아직 길을 헤매네 오늘도 내일도 나 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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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내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저 감사해 내 마음을 담아내 모든 걸 나 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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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는 싫어 고요한 밤이 깊어 오늘도 내일도 나는 홀로 홀짝 홀짝 빛을 비춰 어린 적 나의 기억
나는 걷는다. 너의